자 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하이브 준비를 하셨는데 먼저 하이브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코로나 상황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전격적으로 코로나 방역 규정을 변경했죠. 네, 어, 이게 우리나라에도 결국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 지금 콘서트를 위해서 나가 있는 그룹에게는. 더 좋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랑은 관련이 없이 지금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그럼 미국의 모든 영향이 있을 것이면 그러면 왜 코카콜라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으며 지금 그 부분은 그럼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익스피디아 같은 그룹은 신고가거든요. 네. 만약에 정말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한 영향이라면 여행을 못할 텐데 왜 익스피디아는 신고가일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전혀 왜 우리나라 증시만 러시아 증시 차트랑 똑같은 것인가? 아시아 증시에서 대만 가권 증시 차트를 보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tsmc와 대만 가권 증시 그리고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코스피 정말 유사한 시가총액 1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그 영향은 없는 것인가? 참 의아하죠.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이 지금 이거는 뭐 의학계에서는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의 존슨 총리가 영국이나 지금 뭐 다른 어떤 독일이나 이런 경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가 정권을 행사하고 있죠. 보리스 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자가격리를 포함한 법적인 모든 방역규정을 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소득층 자가격리 지원금인 500파운드, 약 81만원 이것도 폐지해버렸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자가격리를 당하게 되면 생활지원금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을 폐지한 것이죠. 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무료 신속 검사까지 중단,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이제는 무료 검사가 없는 것이죠. 아예 그냥 검사에서 나오는 집계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방역 규제가 경제 사회 정신 건강 어린이들의 삶에 상당한 희생을 초래한다. 이런 명분을 들었고요. 코로나19는 독감처럼 다를 것이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자는 많아지지만 중증환자가 적기 때문에 더 이상 오미크론 그 변이에 대해서 집계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저기 의학 관계자들의 그 반대도 불구하고 또 보리, 보리스 존슨 총리를 옹호하는 의학 관계자들이 같이 동석한 가운데 그 어떤 주장을 더 해주면서 의회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어저께 얘기 드린 대로 52개 주 중에서 하와이 주 제외하고 전부 다그뭐 마스크 작용, 착용 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발표하거나 지금 추진 중이다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미국하고 영국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어이 점점 더코로나1 9를 독감으로 봐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더 쌓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드 코로나 주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윅스피디아라는 OT의 여행사 그룹 주가가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이런 상황까지 지금 발생이 된다. 전개가 된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주는 힘을 더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주에 더욱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 지금 빨리 위드 코로나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찾아서 지금 그쪽에다가 지금 비중을 실어서 테크주가 뭐~ 흔들리고 미국에서 그~ 위드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가던 것들이 뭐~ 처참하게 폭락을 하는 이 상황에서 속에서도 빨리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서 지금 가야 될 때를 찾을 찾아야 될 때지 지금 그쪽 뭐~ 러시아 옆에서 뭐~ 저기가 난다고 해서 러시아 차트랑 똑같이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를 이제 독감처럼 다루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BTS의 서울 콘서트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다음 달이죠. 네. 2년 만에 열리고요. 미국에서는 사실 떼창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또 저기 그렇죠? 떼, 제, 제 생각,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떼창을 금지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옆에다가 뭐 이런 아크릴판에 설치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콘서트에 미... 지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죠. 네, 우리나라, 미국, 근데 미국 콘서트에서는 다 했어요. 미국 콘서트는 다 했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제한을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비욘세랑 같이 노는 급이죠. 비욘세, 어느 제이홉 얘기를 하는 게왜 뒤에서 왜 제이홉 얘기하는 거를 아실 거예요. 지금 어, 제이홉 씨가 생일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2월 18일 날, 얼마 안 됐죠. 근데 네. 비욘세가... 예전 같으면 은 사실 비욘세랑 한 어떤 그 노래를 같이 부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가수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걸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그것도 뭐 인스타그램을 제이홉 그 인스타그램을 동시에 7인이 다 만들었잖아요 왜왜 왜 bts는 인스타그램이 없어요 하도 팬들이 빗발쳐서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어요 예 근데 인스타그램에 와서 뭐 인사 남기거나 뭐 어, 웃음 표시하거나 이거는 뭐 친분 있으면 한다고 쳐요. 근데 비욘세가 생일 축하한 건 어디다 했냐면 비욘세가 자기 홈페이지에도 올렸어요. 그거를. BTS 네. 제이홉의 생일 축하를 자기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근데 거기에 마침 닥터드레가 있었고, 우리 닥터드레 헤드폰 끼고 막힙그 그런 거 하시는 분 많게 시죠 그래피티 된. 저기 어 돌담길 옆에 서가지고 닥터들의 핸드폰 속 괜히 고뇌하는 표현을 참면서 컨셉샷 찍으신 분 많죠? 그리고 마이클 조던의 생일이 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이세 명의 그 2월 18일의 동시 생일을 같이 축하하면서 결국 지금 비욘세는 닥터들의와 마이클 조던과 BTS의 제이홉을 같이 생일 축하하는 2월 18일에 그런 비중을 둘 정도로 BTS를 마이클 조던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네. 생일이 몰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0일부터 그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꽉 채워 버리면 65,50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전 뭐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없을 때 빡빡하게 의자를 붙였을 때 65,500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채우진 않겠죠.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인 15,000명으로 승인났습니다. 65,500석에서 15,000석.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띄어 앉아가지고 65,500석에서 한20% 가량 넘는 비중만 승인났습니다. 문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 네. 그리고 3월 1 0일 12, 13일 3일 열리니까 15,000 곱하기 3 하면은 다1 5 0뭐 이거는 찬이 안 찬이 따질 이유가 없죠. 그냥 15,000명 들어오는 겁니다. 15,000 곱하기 3하면 4만 5천 명이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첫공연이1 0일하고 13일은 오프라인 공연,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을 동시 진행을 하고요. 온라인 스트리밍의그 유리한 점은 지금 대한민국을 찾지 못하는 해외 팬들도 볼수 있다는 거고, 온라인 스트리밍은 그 오프라인 콘서트에 비해서 수익이 많이 남아요. 드는 비용이 적으니까요. 그리고 12일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공연은 영화관에서 공연을, 그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 라이브 뷰잉 생중계로 아, 이루어져요. 예. 가끔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중계라든가 이런 거 연말에 CGV나 이런데서 영화관 중계로 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생중계가 된다. 그리고 바로 한 4개월 전에 지금 BTS 여러분들 4개월 동안 휴식을 줬잖아요. 그래서 막 동계올림픽 그뭐 그거 관, 관람도 하고 저기 저기 곽윤기 씨가 BTS 춤 시상대에서 춰가지고 거기 또 가서 제이홉 씨가 저기 코멘트 했잖아요. 그러면서 4개월 쉬었는데 4개월 쉰 이유가 LA 공연 하고 나서 이제 거의 탈진 상태인 상황이죠. 그리고 오미크론 확진도 됐고 그래서 4개월 쉰 다음에 지금 이제 콘서트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LA에서 그때 나흘 동안 열렸던 게 21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은 이 LA보다는 우리가 좀 벽이 영국의 아까 코로나 규정 이것도 그렇고 좀 그게 그래요 느려요. 물론 오미크론 변이 속도에 따라서 그런 거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름이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서울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 서울 그 2019년에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공연이 Love 예. Yourself Speak Yourself 더 파이널이었어요. 이거 이후에 처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LA에서는 나흘 동안 21만 명인데 좀 아쉽긴 하죠. 우리가 3일 동안 해봐야 4만 5천 명이니까. 이게 사실 잠실 주경기장으로 해서 3일을 채우면 20만 명 가까이 돼서 LA 공연만큼 들어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어떤 규정 때문에 그래도 1 5천명이라는 수치 자체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승인된 콘서트 중에 최대 인원이라고 하니까 역시 그 기대가 되고요. 대신에 뭐서 가지고 뭐 박수를 친다던가 고성 뭐 이런 거는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금지가 뭐 아주 될까요? 뭐 아주 흥이 나서 순간적으로 하는 것까지 어떻게 뭐다 제재를 하겠어요. 예. 근데 뭐그 뭐 아미들이 알아서 질서를 지키면서 하겠죠. 그리고 해피 홉데이 라이브를 해, 그 제이홉 씨가 했어요. 2월 18일 날 인스타그램 그 라이브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해피 홉데이라고 재밌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드디어 콘서트를 합니다. 꼭 여러분을 직접 만나뵙고 진심들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그 순간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18일 날 얘기했고요. 진심이라고 하면 가, 거창하지만 이제까지 못 봤던 한을 이런 것들을 드디어 푸는 날이 올 것이다 해서 제이홉 씨가 지금 뭐 다짐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도 보였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게 끝나자마자 또 4월 3일은 그래미 어워즈가 열립니다. 지난해 네. 시상에 실패했는데 BTS가 쉬는 동안 우리나라 예능에 그동안 출연 못 했다가 출연했는데 거기서 얘기한 거 들어 보면은 뭐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무섭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약 이루고 싶다면 그래미 하나 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RMC가. 그래서, 그래미를 만약 탄다면, 이게 지금 올라있는 게 본상은 아니거든요. 방탄소년단이 BTS가 올라있는 부분이, 그래미 어워즈의 베스트 팝 듀오랑 그룹 퍼포먼스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미의 본상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에는 4개는 속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미 상을 그냥 탄다는 게 BTS의 마지막 목표라고 했기 때문에, 4월 3일날, 이제 4월 달로 접어드는 이 초입까지, 이 어떤 하이브의 모멘텀이 어떤 그게 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BTS가 지난해 실패 만 올해는 지난해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수상 가능성이 더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상 가능성 이게 점이 정점을 향해서 4월달까지의 주가 흐름이 아주 기대가 된다. 이 저기 3월달 콘서트부터 이 4월 3일날 열리는 그래미 어워즈까지 이한 달여간의 이이 이 간격 속에서 가장 그 모멘텀이 뜨겁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팬분들께서는 이 서울 콘서트를 학수고대하고 계실 텐데요. 자, BTS의 후속 타자들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걱정하던 게 어, 하이브가 이름은 바꿨는데 어쨌든 빅키트 엔터테인먼트로 장 상장을 했고 처음에 빅키트 엔터테인먼트에 솔직히 가수가 BTS밖에 없었고 제대로 예. 돈을 버는 그래서 BTS가 이제 진 씨가 나이가 됐어요. 그~ 저기 목 길어서 되게 사슴눈망을 하신 분 계시죠 잘생기신 분 자기도 잘생긴 걸 자기가 입대할 안다고 나이가 됐다는 네 거죠? 인, 인터뷰에서 자기도 잘기에 잘생긴 걸 알고 있었대요 대학교 때 캐스, 킬커리 캐스팅 당했을 때 당연히 잘될걸 알았대요 근데 어쨌든 나이가 이제 더이상 대학원 연기로도 불가능한 나이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 (1번) 타자로 입대를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막 bts 뭐 군대 뭐 그런 거 얘기 있었긴 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네. 2020 2 0 2 2년에 특별히 뭐 태극전사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이 분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bts bts의 인터뷰를 들어봐도 자체적으로 원하고 있지도 않아요 국위선양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하고 있지 그래서 그럼 멤버가 입대를 하게 되면 네. 없이 그 멤버 없이 진행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쵸? 다른 사람들은 네. 쉬, 쉴 수는 없, 없는 것이죠 네. 뭐 그렇다고 유닛으로 새롭게 들어오진 않겠죠. 나머지 멤버들 가지고 운영을 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나머지를 지금 키우면 되는데, 지금 뭐 하이브 산, 하이브가 하이브로 바뀌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어떤 그 레이블들이 모인 어떤 집합 단체로 되었어요. 레이블이 힙합신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 라, 하이브 산하에 빅히트 뮤직 원래 들어갔던 거 있고요. 빌리프 랩, 소스 뮤직,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포즈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레이블, 레이블즈 제펜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각각의 그 레이블들에서 키운 가수들이 결국 하이브의 매출로 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가온 차트라고 매년 이제 그요 여기 종합해가지고 판매량을 집계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2011년부터 11년 1월부터 2021년 1월 11월까지 하이브 레이블즈 사나 이게 중간에 뭐 예를 들어,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 뭐, 나중에 들어왔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하이브, 하이브 레이블, 레이블즈에 속한 그 것들을 다, 그룹들을, 판매량을 다 따져봐서 1 0년치를 했더니, 5,067만 7,254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11월까지니까 뭐더 진행이 됐겠죠, 3개월에. 근데 지금 여기서 5,067만 장 여장 중에서 BTS가 3,278만 3,223장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하이브 사나에 있는 이 레이블들 중에서, BTS 앨범 판매량이 절대적인 건 맞는데 지금 밑에 지금 그룹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기대하고 를 있어요. 그 SM의 NCT가 지금 사실은 BTS 다음에 가장 큰 타자로 일컬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NCT는 그룹 전체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그룹 있잖아요. 1, 2, 7부터 지난해 1천만 장을 팔았어요. 그래서 NCT가 그 다음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NCT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순위 매기는 게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티어 뭐. 해가지고 뭐 걸그룹도 있고 다 있어요 보이그룹도. 근데 NCT 다음은 이제 세븐틴하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하이브 산하예요. 지금 가장 이제 BTS 다음으로 하이브 산하에서 관목할 만한 성적 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세븐틴입니다. 2015년에 데뷔했는데 세븐틴도 천만장 넘는 누적 앨범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요. 이, 이게 지금 최근에 2015년 데뷔하고 나서 2, 3년에그 올린 판매량보다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올린 판매량이 훨씬 더 많아요. 미니앨범 음. 유어초이스랑 아타카 이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세븐틴이 그 하이브 산하에서는 BTS 다음으로 어떤 탑2의 자리에 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팬층이 넓어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총 333만 2307장 팔았고 그 다음에 또 엔하이픈 나옵니다. 250만 9729장 그리고 뉴이스트 185만 641장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TS는 뭐 JYP는 걸그룹이 강하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보이 그룹이 강세예요. 보이 그룹이. 그래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 하이픈 뉴이스트까지. 그래서 탑2 BTS랑 지금 뭐 여, 세븐틴을 있는 이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BTS가 어떤 그 군대를 멤버들이 차례대로 가, 다 가게 돼서 공백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뒤에 이런 어떤 다양한 레이블 산하에 있는 그룹들이 그 팬들의 어떤 목마름을 채워줄 정도로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실제적으로 지금 BTS의 매출, BTS의 매출 기여도가 80% 이상에서 60%대로 그리고 48%대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절반은 다른 가수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하이브의 맨날 약점으로 작용됐던 가수 하나밖에 없다. 그거의 약점을 그좀 완화시킬 수 있겠죠. 우리가 배틀그라운드 하나밖에 없어 갖고 크래프톤이 그렇게 지적당하다가 결국 급락을 맞이한 것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되기는 어렵다. 뭐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랑 BTS의 어떤 위상 자체도 틀리고요. 네, 잘못 비교했네요. <laughs> 네. 어쨌든 다양한 그 가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하이브의 어떤 약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이 계속 고쳐나가고 고쳐지고 있다. 그 부분을 좀그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b t s 의이 공백기가 오면 이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후속 타자들이 지금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럼 우리 하이브의 실적 한번좀 알아볼까요? 예. 아, 어, 뭐 실적 엄청납니다. 네. 지금 뭐 이게 사실은 경쟁 관계로 보지 말고 K-POP 전체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라인업이 정말 지금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BTS 서울 콘서트가 끝나는데 지금 또 트와이스는 미국에 가 있어요. 미국에서 공연을 돌고 그 사이에 4월 달에 그래미가 열려요. 그래미에서 만약 그거 어워즈 타면 우리나라 케이팝 위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SMNCT가 의 4월 달에 출격해요. 네. 콘서트를. 대면 콘서트. 대면 콘서트 라인업이 지금 본까지 쫙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케이팝의 흐름이 좋다. 그리고 2018년에 매출액 3천억 원이었는데, 물론 이거는 인수 효과도 있겠죠. 하이브로 바뀌면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막 갖고 왔어요. 레이블. 그. 저기, 외국 회사도 갖고 왔잖아요. 저스틴 비버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매출액이 3배가량이 되었다. 지금. 네. 예. 배죠, 4 배. 3배가 아니에요. 네 배가량이 되었어요, 매출액이. 덩치가 이만큼 커졌고, 영업이익도 800억 수준에서 1900억을 찍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 물론, 이 PER 90배를 보고 이거를, 이거 가지고 좀 그, 그게, 그게 있긴 하거든요. 한쪽에서 이 어떻게 90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왜냐면 하 지금 j y p 나 SM은 20배 막이 정도이기 때문에. 예. 90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리 좀 후발증시고 이러더라도 증시를 믿어야 돼요. 뭐냐면, 솔직히 우리나라 막 아프리카 증시 이 정도 수준 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성적인 어떤 판단 하에 이 정도 하이브의 시가총액 정도면 이 정도 거래됐으면 2020년부터 2년, 만 2년 거래됐으면 그런 뭐 80배든 90배든 그게 시장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지. 만약에 그게 너무 비싸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공감를 형성하면 오늘 당장 모두 다 매도를 치고 나가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라고 그걸 안 보겠냐 이거죠. PERPBR은 누가 펴봐도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만약 그러면 급락을 해야 되는데 급락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80배, 90배를 받을 만큼의 인기의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고 있지.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3배, 4배 받는 거를 절대 숫자가 낮다고 생각하잖아요. PR이 3배, 2배짜리가 있으면. 근데 그게 한 5년 동안 3배, 2배를 받으면 그건 주식시장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진흙 속에 파, 진흙 속에 들어있는 진주는 우리나라 같은 주식시장에 더 이상 없거든요. 이미 3배, 2배라는 거는 펴봤는데 3배, 2배인데 아무도 안 사서 안 올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만큼의 그냥 3배, 2배밖에 못 받을 것 같은 인기 정도라는 거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도 95배라고 이게 비싸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나만 혼자 비싸다고 외친다고 비싼 게 아니거든요. 비싼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다 인정해서 90배를 받고 있으면 그리고 만약 내년에도 8, 90배를 받는다. 그거는 1년 동안 그러면 비싸다고 생각했으면 바로 빠져야죠.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는 아직도 80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인기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 그러면은 평생 이 P E R 높은 거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그 그 생각하는 알고리즘 하에서는 이런 거를 아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하이브의 어떤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소들, B T S의 뭐그 군대 가는 부분까지 감안해서도 80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장 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정상적으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이브가 뭐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은 하이브의 주가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안 해버리면 이제 한없이 이런거는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예 그렇다고 그럼 저 피해할 거를 그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평생 3배 2배를 받던 그러니까 그냥 인기가 없는 사람을 그냥 인, 나는 인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죠 예. 다들 인기 있는 애를 쫓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성장, 특히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PR이 높은 거에 그 집중을 하지 말고, 얼마나 그게 계속 인정을 그만큼 받았느냐. 8,90배를 계속 받는다면, 그거는 그 자체의, 자체의 그 인기 요소가 반영된 정상적인 상황이다. 네. 이렇게 그럼, 해야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27만원대에 있는데, 예. 27만원대는, 어, 약간 10개월선이 깨져서 그러기 하는데, 지금 이, 오래되지가 않아사이브가 20개월선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가격이 어느 되냐면 2021년도 고점이고 2020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떨어져서 올라가려던, 올라가려고 하던 그 가격에 딱이 라인이 고점이었고 지금은 그게 저점이에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어, 좀 지켜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20개월선이 나온다면 좀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27만 원대 라인이 좀 저점으로 보여요. 그리고 하이브 하나만 아니 하이브 하나 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제가 아까 결국 K팝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예. JYP 20개월선이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20개월선이고 SM 자, 10개월선입니다. SM이 제일 앞서 있죠. 근데 어쨌든 10개월선, 20개월선이라는 중요한 장기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20개월 선이 형성이 안 돼서 밑에 지지 라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k p o 이 전체적으로 동행한다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들이 중요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도 지금 중요한 보이지 않는 지지선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훨씬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27만 원을 그서으로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고맙습니다.